올라, 깨달, 가로야. 아, 지금 좀 마음을 다 좀 추스리고 PT도 좀 하고 이렇게 왔어. 일반인 분들 중에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혹시 몸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야. 이제 여름이 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PT부터 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 자기 각자만의 뭔가 이런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길라잡이가 돼주고 싶어가지고 약간 요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다이어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굶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굶으면은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은 원래 본인이 쪘었던 무게보다 훨씬 더 찔 확률이 높아 흔히 얘기하는 요요 현상이라고 하지. 근데 요요가 이제 좀 짧게 갔다가 길게 돌아오는 거야. 빡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럼 패턴이 더 깨진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정말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노력만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팁을 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일단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9 to 6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패턴으로 잡아놓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통 9시에 회사를 간다 치면은 뭐 6시 반이나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준비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은 물을 한 500에서 1리터짜리를 이렇게 들고 다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아니면 출근하면서까지 한 10시까지만 일단은 물을 한 500에서 1리터 정도를 일단 무조건 다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거를 일단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겠지. 근데 이제 아침을 안 먹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침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야. 근데 아침을 드시는 분들의 가정하에서 이 뭐지? 바나나 한 2개 정도에다가 달걀이나 아니면은 닭가슴살. 근데 닭가슴살 아침에 먹기 좀 역하거든. 근데 이 달걀은 소금에 딱 찍어 먹기 좋아요. 2개 정도. 그러면은 아마 아침에 딱 포만감은 적당할 거야. 탄수화물, 단백질 완전히 아주 퍼펙트하게 이쁘게 셋업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아몬드까지 챙겨 먹을 수 있으면 좋고 아몬드 한 10알 정도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침이 끝이 나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지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 그 회사 식당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그 근처에 가서 먹겠지? 그럼 자유식을 해.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뭐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면을 먹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갑자기 점심부터 곱창 파티를 할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먹어. 너무 기름지지 않은 거. 뭐 돈가스 먹고 싶으면 오케이. 돈가스까지 오케이. 먹어요. 그럼 이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6시부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건 이거는 똑같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내가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 나왔던 그 운동법 있지. 버피하고 더블 언더. 버피하고 그 더블 언더만 10분 안에 해. 10분 안에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본인 운동을 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쌩쌩이하고 버피는 하는 거야. 근데 만약 쌩쌩이가 안 된다. 쌩쌩이를 하지 말고 그냥 줄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요. 회사가 끝나고 나면은 10분 아니면은 10분 끝나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하던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은 이제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 이제 여기서 살이 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조절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싶은 걸 먹었잖아. 그러면 이제 저녁은 약간 샐러드 먹으면 조금 빡세지. 샐러드에 고구마 먹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빡세. 만약에 내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고기를 구워 먹는 거는 좋아. 근데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거기다 소주를 먹어라 맥주를 먹어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퓨어하게 고기에다 쌈만 싸갖고 먹는 거지. 쌈장 조금 해갖고 마늘하고 막 같이 해갖고 먹어요. 그 다음에 밥은 대신 조금만 먹어.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치 고기는 너무 배가 터질 것 같지만 먹지 말고 양껏 먹어도 돼.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회식을 해. 아 이거 저기 김 부장님이 오늘 회식하재. 아 그럼 망했다. 그럼 저녁 또 가갖고 막 소주 먹고 막 해야 되겠지. 오케이 술 먹어. 오케이 그럼 이미 어쩔 수 없어. 이거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나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 대신 조금 자제를 하려고 노력은 해.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은 똑같이 먹고 물도 똑같이 먹어. 자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을 때 요번에는 점심을 조금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점심을 깨끗하게 먹는 게 또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 근데 요즘에 배달 음식도 되게 좋고 주위에 샐러드 이런 것도 많잖아. 그날만 샐러드를 먹어주는 거야. 약간 좀 속이 헛헛하게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또 저녁에 또 회식이 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점심에 샐러드 좀 먹어주고 아침은 항상 그렇게 똑같이 먹고 가볍게.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내가 먹는 거를 제한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다이어트의 시작은 내 망가진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바꾸는 게 제일 1번이야. 제일 1빠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운동 살짝 넣어주고 그다음에 먹는 거 살짝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머리가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여섯 달이고 1년이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샌가 거울을 봤는데 이 턱선이 생겨. 갑자기 이 목 있는 데가 빠졌네. 오, 이 쇄골이 갑자기 보이네. 이게 시작이거든. 뭐 운동 유튜버들도 찾아보고 운동법도 찾아보고 웨이트 하러 가가지고 뭐 헬스도 해보고 크로스핏도 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조금씩 바뀌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너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나한테 DM으로 진짜 많이 보내더라고. 궁금해하는 거를 조금 풀어주고 싶더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까. 근데 보편적으로 진짜 9 to 6 일하는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봤었을 때는 진짜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 진짜로. 지금이 이제 6월이잖아. 이제 6월 며칠이잖아. 근데 이제 한 8월? 8월이면 진짜 뜨거운 여름이잖아. 한 두 달 동안만 여러분들이 진짜 속는셈 치고 한번 요렇게만 해봐.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버피하고 더블 언더에 대해서 설명은 내가 그거는 댓글 창에다가 고정으로 한번 달아놓을게. 그래서 그거는 조금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까먹었던 게 물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물을 이제 아침에 1리터를 클리어 하는 거잖아. 한 9시, 10시까지는 1리터 정도를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점심에서 저녁까지 또 1리터를 마셔봐. 억지로 500ml를 계속 두 병을 그냥 계속 마셔. 마시고 채우고 또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알려준 그 10분 운동 있지. 그 10분 운동을 하고 나서 또 500에서 한 1리터 정도를 마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권장량이 2리터인데 벌써 지금 한 2.5에서 3리터를 마시는 거란 말이야. 물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중요해. 진짜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물 하루에 500ml도 겨우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진짜로 1리터 안 먹는 사람도 되게 많아. 나 근데 하루에 물을 한 6리터 정도 마시거든. 이제 날이 조금 더워지면은 6리터 조금 더 먹어. 겨울에도 5에서 6리터는 항상 지켜서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이 영상을 보고 물 중독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 물 중독은 거의 되기가 쉽지가 않아. 1시간 안에 1리터 이상만 먹지 않으면 돼. 근데 1시간 안에 1리터 못 먹어. 지금 그게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1시간 안에 막 카카카카 이렇게 먹는다고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한 2시간에 1리터 먹어도 충분하니까 너무 뭐 신장이나 뭐 간 막 망가지거나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진짜 몸이 많이 좋아질 거야. 진짜로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많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좀 잘해서 몸이 다 같이 좋아지면 좋잖아. 나도 좋고 막 나 요즘에 그런 댓글 달리면 너무 좋더라고. 아 내 형 영상 보면서 막 동기부여 받아갖고 뭐 몇 킬로 뺐어 뭐 근육량이 얼만큼 늘었어 막 아 막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 내가 뭐라고 우리 친구들이 내 영상을 보고 이렇게까지 해줄까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맨날 힘들어. 우리 친구들도 힘들겠지. 그래도 힘들어도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꼭 이렇게 쟁취하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화이팅. 아디오트. 아디오트.